안녕하세요, 짱집사예요. 오늘은 저희가 고양이 화장실을 데어 토일렛이라는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희가 교체한 이유, 그리고 장점, 단점,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이기 때문에 데어 토일렛 제품 중에서도 가장 큰 와이드형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모래를 한번살때 몇십 킬로씩 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 달형이었지만 굉장히 제품이 가벼웠다는 게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애기들 화장실을 바꾸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담요 가정이다 보니 사막화가 많이 심하고, 또 그거를 후드형으로 바꾸자니까 애들이 금방 냄새 나기 시작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막화랑 냄새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데오 토일렛이라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찹쌀이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였는데요. 최근 찹쌀이가 요로결석 수술을 해서 수시로 소변을 확인하려니까 두부나 벤토의 경우 오줌 색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데오 토일렛은 패드다 보니까 혈뇨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유모, 저리 가. 사실 이 데오 토일렛이라는 제품은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에는 또 사료나 화장실에 굉장히 예민한 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 기분이 안 좋으면 어쩌지? 뭐 생각보다 냄새가 나서 안 쓰면 어떡하지? 화장실을 안 써서 찹쌀이나 뭐 다른 애들의 건강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이미 쓰는 친구들의 후기도 많이 들었었고 남편 회사에서도 이거를 쓴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에 그래 일단 써보고 안 되면은 말자라는 마음으로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오 토일렛 제품을 가장 큰 와이드형으로 주문을 했고요. 쿠팡으로 시켰을 때 배송까지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화장실보다 일단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하지만 조금 얕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상단이고 입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애들은 그냥 뛰어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래가 있는 칸이고요. 구멍이 뚫려서 오줌이 패드로 흘러나가는 그런 칸인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밑에 2리터짜리 모래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다시 한 구성을 샀는데,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트레이와 패드를 까는 부분이 있어요. 가이드북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것인지, 패드는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어떤 제품들과 함께 써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기존에 쓰던 화장실을 더 선호해서 안쓸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도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하단에 있는 트레이 부분인데요. 아마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배변 패드를. 그래서 이 배변 패드를 트레이에 모서리를 올려서 깔아줍니다. 모서리를 올려야 나중에 이 부분을 치울 때 손에 묻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고 깔끔하게 치울 수가 있어요. 하단 트레이에 배변 패드를 다 깔았으면 이제는 모래를 넣어줄 순서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구성에 모래를 4리터를 넣어줘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다고 해요, 와이드형은. 그래서 저는 기본 구성으로 왔었던 2리터짜리 봉투를 두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와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모래는 냄새는 거의 없었고 바닥에 이렇게 톡톡톡톡 깔아주니까 먼지가 조금 묻어나기는 했지만 모래에 비해서는 별로 사막화가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두부물에랑 비교했을 때이 펠렛들이 잘 깨지지도 않았고 조금 딱딱한 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밟았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트레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를 깔 때 나왔었던 부스러기 정도는 굉장히 미미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기존 화장실을 치워두는 동안 찹쌀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입구는 쓰지 않았지만 소변은 굉장히 잘 봐서 이렇게 트레이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혈류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보리가 가장 좀 깐깐하고 예민한 스타일인데 화장실을 둘러보고 있길래 급하게 또 카메라를 켰어요. 보리도 화장실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준비도 되기 전에 화장실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바로 사용해줘서 이제 두부 화장실은 그냥 치워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좀 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리도 역시 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네요. 이럴 거면 입구를 왜 만든 걸까? 드디어 저희의 현관도 모래지옥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자리에 다시 한번 둬보는데요. 조금 더 큰 탓인지 잘 안 들어가서 재활용을 재배치했어요. 이제 현관 쪽에 남은 모래들을 싹 한번 정리해볼게요. 신발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괴로웠는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데오 토일렛으로 바꿔가지고 모래가 막 들어가서 밟히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에휴, 다시 밀어야죠 뭐. 사실 매일매일 감자 캐고 맏동생 캐는 게 좀 전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오 토일렛으로 바꾸고 나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거에 대한 후기 영상도 좀 한번 올려드릴게요. 기존에 쓰던 화장실들 싹 청소하고 나니까 애들이 꽤나 잘 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그리고 펠렛에서 냄새가 날까 걱정이 되었는데 뭉치지도 않는데 냄새가 안 나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긁어보면 밑에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전용삽으로 긁어보면은 똥도 꽤 잘 캐질 것 같아서 빨리 한번 캐보고 싶네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찹쌀이도 보리도 율무도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고 잘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집에서 얼마나 잘 사용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더 섬세한 이용 후기로 나중에 또 봐요. 안녕.